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이 파이저 동영상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뉴스가 이거 보도했다는 거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빅파머 거대 제약회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임원이, 파이저 임원이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시켜서 새로운 백신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를 다 폭로를 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다 찍은 걸 알고 나서 이제 이 식당 안에서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찍힌 동영상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 팀들, 이제 인터뷰가 아니고 이제 동영상을 몰래 찍고 나서 나중에 프로젝트 베리타스 팀들이 다 들어왔죠. 들어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 우리가 프로젝트 베리타스 기자들이다. 다섯 명이 와서 이제 밝힌 겁니다. 찍으면서 밝혔죠, 다시. 처음에는 몰래 찍었고, 그 다음에는 찍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다리 붙들고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난리가 났죠. 식당 바닥을 기고,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부수고, 못 나가게 하느라고 맞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사람이 찍고 있고, 식당 문 잠궈라, 이 사람들 못 나가게 해라, 그리고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고, 또 밖에 뛰어나가서 차가 못 가도록 차를 막 몸으로 막죠. 이렇게 막아서 못 가도록 했는데, 실제로 제임스 오키피와 프로젝트 베리타스 크루들은 딴 차 타고 이미 떠난 후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아무 차나 막는 거예요. 나가서 못 가게 하려고. 이거 동영상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한 3일 후까지 3천만 명이 봐버린 거죠. 3천만 명.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3천만 명이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오리지널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은 삭제해버렸고, 하지만 트위터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봤다라는 거고요. 로버트 말론 박사, 이분이 mRNA 백신의 창시자죠. 창시자인데 mRNA 백신 위험하다고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걸 올렸어요. 자, 첫 번째, 파이저 변호사들 did not throw the director. 그 파이저 임원을 해고시키지 않았답니다. 파이저 변호사들이 그 임원을 해고시키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표현을 이렇게 썼죠. 뭐, throw under the bus.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denial of what he said. 그 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부인은 했죠. gain of function research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파이자에서 나온 입장문 굉장히 긴 거를 보면 gain of function research는 안 했는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뮤테이션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임원이 파이자 스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부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한에서 했던 연구가 gain of function research라는 것, 이것도 부인을 못하고 있다. 이 로버트 말론 박사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더 힐에서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도 이거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화이자가 그동안 인도에서 mRNA 백신을 판매를 못했답니다. 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 화이자가 인도 정부가 요청한 로컬에서 테스트한 결과,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라. 그리고 그 테스트한 결과를 인도 정부에 알려달라고 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이자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을 인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인도 정부가 불응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스가 나와 있어요. Pfizer didn't go to India. Why? 인도 정부가 로컬 트라이얼, 로컬에서 임상하라라고 했는데 파이자가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 정부가 would not give the Pfizer immunity,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2년 전인가 벌써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파이자가 9개 나라들과 백신을 주면서 맺었던 계약서를 미국의 시민단체가 입수해가지고 폭로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유튜브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일주일 업로드 정지당했었는데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각 나라에다가 이 파이저 백신을 팔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도 화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책 특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어그리 동의를 해야만 화이자 백신을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도는 그 면책 특권 조항에 동의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세컨드 마켓이죠.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화이자 백신을 못 팔았어요.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India, the only major market that resisted Pfizer's push for universal vaccine immunity.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추라는 화이자의 push 요구를 거절한 the only major market.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 화이자 백신 못 팔았다. 왜? 인도 정부가 로컬에서 임상해라. 인도에서 임상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뭐 이런 태도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면책 특권 우리는 거기 동의 못한다. 이랬답니다. 와, 놀라웠어요. 그래서 자세한 기사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Why didn't Pfizer ever market the vaccine to India? 인도에서 이 백신을 못 판 이유. The world's second most populous nation. 아마 인도에서 이 백신을 팔았다면 화이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벌었겠죠? 그리고 중국도 중국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제약 마켓 여기에 인도에서는 인도는 거부를 했다. 화이자 백신을 안 맞았다. 라는 겁니다. 로컬 트라이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임상을 인도에 와서 해라. 라는 겁니다. 인도에 와서 해라.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보도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India insisted on local clinical trial. 인도에서는 로컬 임상실험 하라라는 걸 요구를 했었고 이 내용을 로이터가 2021년 2월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저는 인도에서 로컬 실험 하라는 거 단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이저가 Universal Legal Immunity, 면책 특권 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인디아 정부가 단칼에 거절했다.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거대 제약회사, 인도 정부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certainly lobbied extremely hard to achieve the desired milestone. 자, 팔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는데 but failed. 실패했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안 들어주면 백신 안 산다. 그래서 local clinical trial 로이터가 보도했고 파이자가 거부했고 그리고 universal legal immunity 부작용이 있어도 면책 특권 달라. 일단 인도 정부가 거절했고 그래서 여기 팔기 위해서 파이자가 엄청나게 로비했지만 실패했다. 이 보도가 있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면책 특권 다 준 거고요. 로컬 임상은 없었죠.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뉴스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박스뉴스가 보도를 하고 이 심장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박스에 나와서 화이자는 백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된다. 제약회사는 거액의 소송으로 파산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또 고위 경영진 또한 의료 개입이 해를 끼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의사입니다. 심장 전문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약회사는 거액의 소송으로 파산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고위 경영진 또한 의료 개입이 해를 끼칠 걸 알았다면 감옥에 가야 된다. 심장 전문의가 박스뉴스에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뇌피셜 없습니다. 음모론 아닙니다. 언론과 서류에 나온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